4학년 4년인가 중대입니다. 오늘은 성형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차례는 이거예요. A good shipbuilder found a lost ship. 라는 이야기예요. One day, Jesus told the disciples about a good shipyard. It was a story about a lost ship. The ship left its friend and was lost. It couldn't find a way home. It couldn't find its ship there. The ship was scared. 'The evening the shipbuilder had a back home with his ship. He had to protect his ship from lions and bears. He counted them to make sure they are all there. 1, 2, 3, 99. That's very strange. I need 100. The shipper counted several times. He found out that one ship was missing. The good shipper loved his ship. He left at the ship behind and went out to look for the lost ship. The shipper looked everywhere for the ship. At last, he found the lost ship. He hugged the ship and carried back home. Sometimes we forget about God. Jesus come to us. Let us find God. Jesus is only way to go. Go to the kingdom of God. 네, 이제 영수가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어떤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좋은 목자. 랑 전화 받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사라진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목자와 사라진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옛날에 완전 좋은 목자가 있었어요. 이 목자는 그냥 그림으로 설명해 줄까요? 기다려봐요. 봐요. 됐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알려줄게요. 옛날에 한 좋은 목자가 있었어요. 이 목자한테는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양디랑. 양디랑. 100마리의 양들이랑 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밥 먹는 시간은 끝났어요. 알겠죠? 밥 먹는 시간은 끝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딱딱딴딴딴딴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양들이 잘 있나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9, 어? 한 마리가 더 없네? 아니야, 잘못 센 거야. 다시 세어봤어요. 다시 세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81, 82, 90, 99. 한 마리가 없네? 목자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오, 세 번, 2, 3, 4, 5, 6, 아이고. 근데 이 목자는 알아챘어요. 양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목자는 그냥 에이 99마리도 많아 이렇게 하지 않고 99마리는 집에 놔두고 이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이 있는 거예요. 매매매매 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 양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딱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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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양이 들고 집으로 갔어요. 네. 이거는 이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봐봐요. 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 곁을 멀리서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줄이어서 하나님한테 멀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을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알겠죠? 봐봐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주려고 막 찾기도 해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목자는 왜 좋은 목자냐면, 99명이면 맞는 거지. 진짜 맞잖아. 99명이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됐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이씨. 이 새끼.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는 그냥 막 걱정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할수 있다고 그냥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리즘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닿지 가까이 해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믿으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랑 닿지. 이렇게 월부터 한 이만 떨어졌어요. 근데 십자가가 있으니까 닿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저만 저의 목자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목자입니다. 알죠?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좋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